이야기할 때 제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평통 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그게 별로 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뭐야? 갑자기 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게다가 저는 아이 셋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너 바쁘다며. 맨날 일하는 풀타임 엄마라면서 이제는 통일까지 관여를 하냐? 그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다 알고 나서 들어오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뉴스를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같이 참여하면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놀래요. 살다 보면 저희 지역에서 사는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기 어느 지역에서 70년도에서부터 오셔서 오랜 간호사 활동, 뭐 어떤 활동 많은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저희 평통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특별히 이제 20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또 한 번의 여성 통일 리더십 세미나라는 자리가 있어서 그거는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저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 액션은 이제 21기에 하셔야겠지만 다 당연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담대한 구상과 여성 통일 리더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혹은 내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이 두 개를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뭔지를 알아야 실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위원. 물론 여기서는 저희는 미주 여성이니까 미주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말했지만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자문위원이 뭔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됐죠? 네. 자문위원은 아까 물론 방금 전에 구은희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고 여기 보시면은 주요 역할로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까 여성 컨퍼런스의 약간의 단점이 뭐였냐면 우리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져요. 근데 나가서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리고 혹은 그런데 갔다 오신 이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사로서 이제 직무대행으로서 어떠셨어요? 뭘 배우고 오셨어요? 그럼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알아야 하고 2차적으로 협의에 대해 일단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래야 나가서 사회 나가서 이야기를 또 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재 속해 있는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역할인데 하나 오해가 뭐였냐면 요번에 좀 특이하죠. 20기 중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딱 바뀌고 나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 설명이 나가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됐어요? 다 우왕좌왕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기회의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정기회의하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대화 안 한다는 거네. 대화 안 하고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나간다는 거네. 근데 그렇습니까? 담대한 구상을 우리 어저께서부터 여기 총연사님께서도 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죠?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동북아 세계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저는 이 단계에 맞춘다는 게 굉장히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 이것만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예요?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해줄게. 근데 진짜 비핵화라는 게 아예 핵을 포기한다는 건가요? 예전에 그 김대중 정권 때 이야기 때 햇빛 정책과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미 핵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핵을 만들까 말까 만들까 말까 할 때란 말이에요.
제가 변호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일 중에는 재판도 많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합의. 합의로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합의를 하러 들어갈 때 제가 늘 저희 클라이언트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합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합의 안 한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는 중간에 꼭 미디에이션을 require 합니다.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미디에이션 한 번도 안 해서 먼저 너희들끼리 이야기하고 와. 너희들이 당사자니까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판사인 내 앞에 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미디에이션에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그걸 안 들어주면 안 해요.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안 이루어져요. 하나는 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말했지만 전문가는 아니래요.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면 후카는 이제 가진 게 저거밖에 없어. 이거를 하나를 양보를 해야 돼. 양보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임 대통령님께서 그걸 다 그냥 완전히 다 놔 이랬어요. 당장? 당장 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그 단계에 맞춰서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응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나뭐 이건 조금 그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자문위원 안 할 거야. 혹은 나 갑자기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중간에 들어오신다고 갑자기 막 그런 보궐 그 시기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문위원이니까 나는 어드바이저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자문위원은. 근데 원회의 소통 아닙니다. 그렇게 원회의 소통을 하시려면 혹은 내 생각만 이야기하시려면 죄송하지만 평통 안에서 아니고 밖에 나가서 내 개인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평통에 들어왔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의장님이 하려는 걸 알고 일단 이해하고 우리 지금 대북 정책은 이렇다더라 하고 일단 그거를 전하시는 거예요. 전했더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 혹은 아예 말도 안 돼, 이랬다든, 혹은 이거 말고 이건 어때요? 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2차 소통이 있어야 그게 자문위원인 거지, 뭐라고 위해서 이야기하든 내 얘기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문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20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 꾸준히 설명드리는 게 그거예요. 압니다. 다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내 의견만 이야기하려고 오는데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우리 활동하는데 좀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20기는 끝났지만 21기도 같이 저희 같은 의장님께서 가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0기 활동 목표가 발표가 됐죠. 지난달 3-4분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자문 건의를 강화하고 지역 현장의 평화통일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재외 동포와 함께 평화통일 공공외교 공공외교 또 나왔어요. 그리고 청년 세대 평화통일 역할 강화. 그럼 제가 먼저 3-4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처음에 공공외교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찾아봤는데도 몰랐어요. 아까 아마 어떤 분이 공공외교를 했는데 소프트 파워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소프트 파워? 오케이 맞습니다. 그 소프트파워가 뭔데요? 그럼 또 모르세요. 아니 그냥 공공외교는 소프트파워라니까? 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가서 뭐 이렇게 문화행사도 하고 그거야 그거 막 이렇게 하세요. 맞기는 맞는데 그게 이 공공외교란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스마트파워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 정무외교, 경제외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외교관님들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저도 처음에 평통위원으로 제안받았을 때 그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그 외교까지는 저는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공외교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막 그런 문화행사들을 예를 들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저희 그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아세요? 지역마다 텐션 있잖아요.
무슨 뭐 행사 하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하던 건데 이거는 너네가 하던 건데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소통이 돼야겠죠. 아까 전에 소통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 저희 잠깐 토론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손 들고 얘기하고 싶다가 참았어요. 뭐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할 게 없어질까 봐. 자, 소통은 저희가 남북 간의 소통도 있지만 그것만 있나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모든 단계별로 소통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성이 참여해야 하고 차세대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하면 우리 안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율적으로 차세대보다는 또 네, 조금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있으시니까 제가 반대 입장부터 이야기할게요. 저는 저희 청년 자문위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좋은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보다 다 어려서 친하게 지내니까 너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무조건 꼰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청년들은 저를 포함한 차세대들은요 일단 일체적으로 여기까지 관심이 온 것까지만도 진짜 빅 스텝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남북이 하나 된 적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되찾아오려고 좀 더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이런 상태에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맨날 학교에서 뭐 했죠? 포스터 그리기 이거 했어요. 저는 그때도 포스터를 그리면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큰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날은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저 운동장 가서 그림 그리고 도시락 까먹고 막 저기 서울대공원 가서 그림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았던 거지. 근데 그마저도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친구들은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평통에 참여해보려고 온 것 자체라도 큰 칭찬해줘야 할 일이에요. 물론 그 친구들이 하는 말대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게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큰 도움 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너무너무 칭찬해. 그치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르신분들은 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는 조금 덜 내실지는 몰라도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세요. 쭉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른들 말도 너네도 좀 들어야 해. 반대로 좀 우리 또 어르신분들한테 가서는 어르신분들한테는 제가 완전 애기 간사예요. 저한테 간사님이라고 해주시고 저한테도 이쁘다고 막 대행이라고 해주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는 어르신분들이니까 조심스러운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약간의 애교를 부리면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맞아요. 저기 뭐 부회장님들 우리 뭐 다른 간부위원님들 혹은 평통을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말씀 당연히 맞는데 듣다가 차세대들이 조금 엉뚱한 의견을 내더라도 일단은 들어주세요. 끝까지 일단 의견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견을 이야기하셔야지 아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나온단 말이에요. 어르신분들이 아이 알지도 못하면서 니네들은 일단 따라오면 돼. 그 친구들이 일꾼으로 들어오는 걸 일단 이제 그 접근 방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소통이 안 되죠.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 귀한 시간 내서 갑자기 아무 의견 내지 말고 이것만 옮기라 그러면 누가 여기로 와요. 그게 아니니까 여기 원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차세대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차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열정을 갖고 해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어른들 말을 무조건 엄마가 하는 잔소리처럼 아빠가 하는 잔소리처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 그게 소통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원래 이게 기본 이제 외교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끼리 알아서 잘해야죠. 나라끼리.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이제 돼요 안 돼요? 그것만 한다고는 만약에 되고 정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다 보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 세계 이게 바뀌고 할 때 보니까 정답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외교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나 보면 여러 가지 여기 뭐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과 가면 이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공공외교인 것 뿐이지 그것만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외교를 다른 말로 하다 보면 국가가 직접 또는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이게 우리가 하는 우리가 속한 데에요. 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 이것도 나름 조금 어려운 말이 들어갔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가서 좋은 일 하면 쟤네 누군데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지. 우리 코로나 때 각 협의회마다 뭐 어떻게 했어요? 막 마스크도 막 기부하고 그쵸?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힘든 걸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그렇게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저기 근데 우리 평화통일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그 얘기 안 해요. 그치만 고맙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라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왔는지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보다 보면 그게 바로 공공외교가 되는 것이지 나갈 때마다 뭐 평화통일을 외쳐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시는 그 분들은 특히 제 가까운 지인들 몇 명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너는 또 오늘도 평화통일을 외치러 나가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마다 평화통일 하지는 않아. 그치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 그래서 하는 거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름 저는 그 나이에 공공외교 하나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미국에 15살에 왔어요. 그 판사님 오셨지만 그 4살 때 오셨을 때도 힘드셨겠지만 중학교 때 오면 더 힘들어요. 저는 사춘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 외동딸인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좀 덜 고생시키고 싶어서 조용히 지나갔는데 콜로라도라고 아주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골 동네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요즘처럼 K-POP 뭐 K-드라마 해요? 아니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 어디서 왔어? 그 말도 잘 못 알아듣지만 대충 코리아라고 말하면 무슨 일본 안에 속해 있는 도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답답한데 영어가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있는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국 친구는 없었는데 오히려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게 기아 삼성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알아는 듣겠어. 근데 아니라고 말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그 베트남 친구들이 뭐 하는 거 뭐 한국의 좋은 건 다 자기 거라 그러고 뭐 한복도 내 거라 그러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영어를 일단 배워야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일단 저는 큰 이어폰, 이거는 조금 얘기가 TMI지만 이어폰을 끼고 다녔어요. 아무도 나한테 말 못 시키게. 말 시킬 때마다 I don't speak English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아주 너 하면서 그 친구들은 그때는 당연히 ESL 클래스도 없었고 왜냐면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어봐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아 그래서 네가 말이 안 되는구나, 안 들려?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하다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어폰은 그걸 끼고 대신 음악은 안 들었어요. 그냥 음악 듣는 척만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귀가 트이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 중학교 초반까지 지내고 왔을 때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조그만 똑쟁이였는데 여기 오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너무 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무슨 발표하는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는 게 있어요. 뭐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나 발표한대. 근데 저희의 제가 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저는 짝이 없는 거예요. 각 클래스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제가 혼자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썼어요. 나 혼자 하겠다고 쓴 다음에 한 3주를 정말 그거에만 올인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뭐에 대해서 썼냐 그 당시에 H.O.T와 유승준에 대해서 썼어요. 이만하게 크게 막 포스터를 만들어갖고 한국에서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모 미안한데 그 우편으로 그것 좀 보내봐. CD랑 뭐 포스터랑 이런 거 보내봐.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단어랑 뭐 문법이 맞든 틀리든 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죠. 기아, 삼성 이거 뭐 다 넣었어요. 포스터 구멍구멍에다. 그때 제가 속이 되게 시원했거든요. 하면서 그래 내가 말은 아직 여전히 잘 안 되지만 봤지. 내가 원래 지난번에 하려던 얘기가 이거야. 이거 우리 거라고. 이거 우리라고. 할 때 그때 되게 좀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고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아 얘네들이 내가 잘 모른다고 물론
무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무시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한 것도 저는 공공의료로 생각해요. 그게 꼭 문화일 필요도 없고 뭐 그게 뭐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지식을 나눠주고 꼭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런 데 오셨으니까 원래 여기가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오는 세팅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성분과위원 회장님들께서 준비하신 것은 오늘은 워크숍처럼 이제 여기 오신 분들끼리 많이 원래 대화를 하시려고 오신 거라고 원래는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 오셔서 하나 두 개 다른 협의회가 했던 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내셔서 아 우리 그거 했더니 뭐가 됐더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액션이 많이 취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그 구은희 상임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이꼴 엄마나 여자 이꼴 아내는 아니에요.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고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엄마이기도 하지만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어느 다른 곳에 가셔서 들으실 때 아 여성 리더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아 여성은 우리 모두 뭐 전쟁할 때도 밑에서 뭐 밥 해줘서 먹인 것도 엄마 여자고 그 다음에 밖에서 내조를 잘한 것도 엄마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의 그런 분야가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영향을 발휘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저희 협의회에서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그분은 돌싱이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그럼 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예를 그렇게 들으셨는데 그게 조금 좀 강하게 강한 어조로 나간 것은 맞지만 여자 남자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춰서 할 수 있는 일. 엄마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여성분들도 다 각자 성향도 다르시고 어떤 분들은 더 남자보다 더 남자답게 하시는 분들 리더십이 엄청 높으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디어 많이 공유하시는 거에 있어서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그 캐패스를 그거를 너무 리밋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에도 많이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시고 그러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 이거는 몇 가지 그냥 예시만 드릴 거예요. 이게 끝나고 분임토이 가실 거잖아요. 분임토이 가시면 이제 어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만 쉐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플로리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 큰 도시에 비해서 한인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어떤 곳은 한인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공외교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꼭 100% 외국인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외국인들이 좀 더 부각되게 찍는 거는 있어요. 사실 그쵸? 그거는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각 지역 특색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맞는 것은 외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플로리다는 어느 때보다도 관광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다는 사람이 그냥 미국 동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 상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가 지금 템파 중에서도 대표 관광지예요. 여기가 아주 예쁜 방파제를 새로 만들어놨는데 거의 모든 플로리다 그 템파 지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남부 지역에 청년들을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걷기 대회를 했어요. 더운데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또 그 코로나가 아직은 조금 있었던 상황이라서 뭘 드렸냐면 한국은 또 뭐든지 빨라요. 마스크도 그렇게 빨리 잘 만들 수가 없어요. 마스크만 만들었어요. 마스크 거리. 근데 그거 되게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되게 싸게. 그래서 그거를 다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야기해주고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이제 문항들을 만들어서 들어봤냐. 우리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것 같은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대신 쓰면 선물을 줘요. 쓰면 마스크 거리랑 이런 거 주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큰 배너 가지고 걸으면 사람들이 시선이 빼앗게 돼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거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친해져요. 청년 위원들끼리 친해져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보면 어르신분들이 여기서 걸어 다니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땀을 흘리시니까 여기 플로리도 엄청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설문조사 테이블을 담당해 주시는 거죠. 그럼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이게 조금 덜 성공적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아 봐봐. 우리가 백날 걸어 다녀봤자 이 테이블을 지키고 설문조사지를 받고 선물을 나눠드리는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오늘 거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조금 그 단합되는 그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때 되게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희 지역의 남부 플로리다 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 그 학과장님이랑 좀 잘 이야기가 됐어요. 여기 한국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날 배우고 싶어도요. 아, 혹은 관심이 있어도 그것만 하러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귀한 토요일에. 그쵸? 너무 귀한 시간에 학생인데 그때 안 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정치외교학과 학과장님이랑 얘기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 엑스트라 크레딧 줍니다. 저 때가 시험기간이었는데 여기를 오면 엑스트라 크레딧을 일단 4포인트를 준다고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에서는 강연회를 했습니다. 강연회는 저희 정치외교학과 한국 교수님께서 한국말로 지금 현재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 동네에 또 오랜 세월 동안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연구하신 네, 소장님이 계셨어요.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듣다 보면 이게 지루하긴 지루한데 우리가 뭘 했냐 지루할 때쯤에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이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간식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만찬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가지고 하는 그 음식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이 친구들은 초코파이 요즘 밀키스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간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문화행사를 했거든요. 이때 뭐 했냐면 이 사진도 이제 사실은 이분도 한국 분이신데 이제 해프코리안이신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손을 뻗으면 돼요. 우리 애기들 바이올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잘 부탁을 해서 이제 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전통 음악도 연주를 해주셨지만 BTS 노래를 또 저렇게 다중으로 해서 멋지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요 그림 보이세요 이거? 이거 뭐냐면 저 페인터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스피드 페인팅이라고 해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여기다 가운데 맞춰서 저희 아리랑 노래랑 그 다음에 BTS 노래 이렇게 그 노래하시는 거를 틀어놓고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릴 때는 뭔가 이러면서 그냥 봐요. 그러다 15분 지나서 딱 뒤집으면 따다단 하고 이렇게 한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행사랑 같이 하거든요. 어디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행사만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지식에 관련된 기반된 공공외교를 하고 싶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 사진 찍었는데 지금 잘은 안 보이시지만요. 지금 저기 참석자에 저희 위원님들 빼고 97%가 다 외국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은 저 학생들이 전화를 한 번만 듣고 모든 걸 갑자기 빠바방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기 앉아준 거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두 가지 좋은 피드백을 얻었어요. 하나는 학생들이 그래서 2탄은 언제 할 거야? 라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외교학과 학과장님께서 아 이거 너무 좋았는데 우리 이 남부 플로리다 대학교가 뭐 그렇다고 랭킹이 엄청 높은 데는 아니란 말이야. 플로리다 대학교가 제일 높아요. 거기는 제가 있는 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인데 본인들 학교가 규모는 크지만 규모 큰 주립대학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호응을 얻으니까 해마다 스폰서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돈이 이제 조금 많이 드는 것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대학교에서 행사할 때는 꽤 많은 부분이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니까 저희도 어때요? 마음이 좀 더 편해요. 처음에 이 평통 활동하면서 이제 제가 간사도 보고 이제 막 금액도 적고 예산을 받고 하니까 그때 가장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내가 내는 세금이면 그나마 조금 마음 편하겠는데 저는 시민권이니까 한국에 세금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소중하게 받으신 세금으로 내가 어떻게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혹은 웨이스트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위원님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봉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런 거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좋지만 그리고 저희가 늘 할 때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조금 남았으면 막 준비위원들 가서 막 밥도 사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제 사비로 하든지 그냥 따로 없어요. 만약에 필요한다고 하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줌이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다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커피 간단하게 드시면 차라리 그거를 모아서 다른 곳에 조금 기부를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이렇게 마칠 건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각 분임토의별로 분임토의를 하러 이제 방에 모이시면 그냥 서로의 의견이 만약에 저 사람의 의견이 나한테 안 맞다고 해도 그거 듣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거 듣는 것도 소통의 연습이고 그 다음에 서로 아 이거는 좋은데 이건 어때? 그리고 어드바이스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제안하고 이러는 것도 오늘 여기 오신 큰 보람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이제 내일 발표 잘 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는 제발 쉐어해주세요. 안타까운 게 여기 안에서는 사실 협의회 내에서 여성위원들끼리 혹은 협의회 안에서 다른 위원님들끼리 이런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사무처에서 하라고 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통일골든벨 이런 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 하다 보고 정기회의 하다 보면은 그리고 특정된 이제 그 럭키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세미나 이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